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기술 전수 과정 소개입니다. 소바 기술은 여러 가지 과정과 그 속의 단계로 나눠지며 전수받게 됩니다. 우선 소바 전수 첫날은 카에시를 만들게 됩니다. 카에시는 간장과 설탕, 청주 등의 간단한 재료를 섞어 숙성시키는 양념 간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날 만들게 되며 실습으로 만들어지는 수타 소바 시식에 필요한 찌유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바 제면 기술 전수 첫날 1일차는 카에시부터 만들며 시작 진행합니다. 수타 소바 가게에서는 메밀뿐만 아니라 카에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마다의 개성적인 맛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맛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메밀 50% 소바 제면 실습. 2일차 찌유를 만들게 됩니다. 전날 만들어 놓은 카에시와 가츠오부시를 사용해서 정확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메밀 80%. 니하치 소바 제면을 실습하고 이론을 듣게 됩니다. 가급적 하루 두 번씩 제면하게 됩니다. 3일째는 제분 실습이 있습니다. 메밀의 품질과 향, 제분으로 메밀가루의 크기별 브랜딩 기술과 사라시나 가루에 대한 이론을 듣게 됩니다. 덧가루로 사용되는 수타 소바에 필수가 되는 메밀가루입니다. 메밀 80%, 니하치 소바 제면을 계속 실습하게 됩니다. 4일째는 메밀 100% 주아리 소바 실습을 하게 됩니다. 니하치 소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며 수타 소바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타로 주아리 소바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은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속 삶는 연습을 하게 되며 소바면 행구는 버플레이팅 팁과 서빙 시간 주방 동선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국수집은 동선이 간단한 반면 뜨거운 물과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하기 편안한 주방 동선이 필요합니다. 5일째 되는 날은 주아리 소바를 완성하고 니하치 소바와 비교 분석해 봅니다. 만들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습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져온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6일째는 수타 소바 기술 전수의 마지막 날로 혼자서 니하치 소바와 주아리 소바를 만들어 보면서 모자란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서 소바 제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과 혼자 만들어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전과 같이 제면하게 됩니다. 6일이라는 시간은 소바 제면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령 6일간의 수업을 다 마치고 한 달 만에 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직접 소바 집을 차릴 정도의 수준으로도 올라설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연습하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석 달 후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기술은 먼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면 연습과 병행하여 메밀가루 제분과 면 삶는 법, 주방의 동선 등을 함께 공부하시면 3개월째가 되면 눈 감고도 소바집을 창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바 장인은 다음 문제로 가게를 창업하고 6개월을 보내게 되면 만드는 제면 기술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며 미세한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기술도 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소바 도구의 재원과 신체에 맞는 사이즈, 구매처 등을 알게 되고 원하시면 메밀 구입처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